그러니까 이건 좀 맞춤의 문제일 것 같아요. 네. 저는 네. 아, 안 맞췄구나. 떨려서 조금 해봤던 방법 중에 뭐 준비해 간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맥주를 마시고 간 적은 있거든요. 아, 술 너무 그러니까 약간 긴장되니까. 근데 뭐 와인 같은 걸 준비해 가시지 않았을까? 일단은 물동굴에서 술이라고 합시다. 네, 술을 가져가시지 않았을까? 정답입니다. 오! 오! 정답입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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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깜짝이야. 이게 맞는다고? 진짜? 나눠 마실 와인을 준비해 갔다. 정답입니다. 와인 좋아. 소름 돋았어. 와. 최대한 야, 진짜 역시 키스신 해봐서 다르네. 빨개졌어. 너 깜짝 놀랐어. 귀가 왜 빨개지는 거야? 와인 먹지. 진짜 와인 별명이 김키스라더니 진짜 시네. 와, 진짜. 이거 우린 못 맞춰. 그러니까 맞출 줄 몰랐네. 절대 못 맞춰.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촬영 당시 상대 배우였던 서현진 씨는 유연석 씨가 가져온 와인을 보고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달달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한 예능에서 그는 키스신도 액션신처럼 합을 짜면 예쁘게 찍힌다는 꿀팁까지 함께 공개해 키스장인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. 합을 짜야 되네. 합을 짜야 된대요. 근데 김영광 씨는 그 뭐 키스신 아니면 뭐 로맨스신 이런 걸 찍고 집에 가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우울하고 그래요? 제가 로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로코는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밝고 에너지도 많고 막 되게 즐겁잖아요. 이제 그러고 있다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조금 막 조금 쓸쓸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그럴 때는 문석 씨 그때 불러요? 문석이 형이 네. 있는 거죠. 아, 그 형 있잖아요. 그럼. 너무 좋은 형이다.